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파고 또 파고 하는데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의 주변도 확실히 팝니다. 김은경이 있죠, 이번에 이재명의. 여자 이재명이죠? 여자이죠. 아니 눈이 여자죠. 엄청 닮았어요. 눈만 닮은 게 아니라 주변 가족사로 아, 시작해가지고 그러게. 안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형제라고 해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믿어요. 아주 돈 따라다니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 그러게요. 예, 우리가 이제 김은경 하면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을 해서 금감원 부위원장을 했죠. 예. 금감원 부위원장을 했을 적에 뭐에 관여를 했느냐? 라임 옵티머스 분쟁에 관여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다시 보자. 여자 다시 보자. 이재명, 김은경, 라임 여자 옵티머스. 이재명.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큰 자리를 줬을 적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럼요. 이 금감원이 얼마나 큰 자리예요. 연봉 3억이잖아. 대통령 월급보다 더 많은데요, 그러게. 얘가. 야.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이가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 출신이야. 연봉 3억. 대통령 연봉 2억 6천인가 크게 그렇다면서요. 책임도 없이 돈만 왕창 가져가는 아니요. 거야. 이거 많은 권한이 엄청나요. 권한은 있지만 아, 그럼 책임은 책임은. 원장이 지는 거 아니야. 그 라임 옵티머스에 무지하게 관여를 해주는 라임 눈. 옵티머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였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떠들었는데 이게 뉴티비 조선에서 조선에서도 이제 했어요. 나왔네요. 내가 이전부터 8월 떠들었는데 8일 어제 뉴스네요. 나는 이제 그 전에 떠들었죠. 예. 이제 왜냐면 이제 김은경이가 딱 나왔을 때 드디어 나왔구나 2년이 딱 이랬죠. 이제 라임 사태 봐주기 여기 쭉 봤어. 이 라임이 어느 정도까지 얘네들하고 정권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 부위원장을 지냈는데 라임 사태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임 펀드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는데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여러 사모펀드 분쟁이 굉장히 말 많은 펀드들이 전부 다 그렇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은요. 김 위원장이 그럼 그때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에요. 먼저 간단하게 라임 펀드에서는요. 이게 재판에서는요. 이게 그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이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재판에서는 그거를 이 여자 이재명이가 그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재판을 뒤엎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재판에서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민사로 그랬을 때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얘가 그따구를 해놓으면은 돌려받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는 이게 이제 뭔가 좀, 대신증권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500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원이 야, 아니요. 2,500, 억이요. 우리 발음도 어려워. 근데 이런 거를 억이래. 우리는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분쟁에 김 원장이 관여를 관여했다 했죠. 이런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큰건 대신증권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라고 판단하고, 이제 대신증권 편을 들어준 거죠.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금감원은 지들 이제 실적 과시하려고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대신증권을 봐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뭘 봐줬냐? 그러면 이게 사기. 재판에서는 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사기냐, 불완전 판매냐인데, 금감원은 이거를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줘버린 거예요. 그냥 불완전 판매다. 근데 이 재판에서는 사기다. 이미 100% 돌려받는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법원 판결은 김은경 위원장의 판단과 달랐다. 이건 거예요. 대신증권 반포 영업점 문제는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사기로 본 거죠, 이제. 근데 이 사기로 난 결론을, 판결을, 금감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판결을 넉단 뒤에 불완전 판매라고 판단한 거죠.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뭔가 인연이. 이게 결탁이 있었다고 봐야 에이, 하는 그러지 거네. 않고서 어떻게 이거 이 짓을 이렇게 할 올려요? 수가 없지. 없죠. 아니, 법원 판결을 뒤집는 금감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예, 되는 그럼요. 거지. 그러면 이 라임, 이 제일 중요한 이 라임이 뭐냐? 금감원 법원과 달리 불완전 판매를 결정했다. 이거 이제부터 막 터지고 있는 거죠. 뭔 결탁이 있었냐 이런 예. 이제 얘기지. 금감원 부원장 이제 뭐 사무, 얘가 끝까지 남아있을 적에는요, 이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 예의주시해야지 돼요. 뭔가 얘들은 뒤처리. 뭔가 뒤처리하려고, 찬반 처리하려고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3억도 연봉 3억도 3억이지만 뒤처리 뒤처리요. 싸질러 놓은 거. 싸질러 놓는 거 끝까지. 예.
이제 얘가 이제 요로 이것도 말이 많았지. 뉴시스 이거 만배시스에서 지 이제 그 시아버지 죽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얘가 그 금감원 부위원장 시절에 이거 타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김영란법으로도 한번 고소해 볼 만해요. 보통 이런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 친부모가 돼도 이거 저 부고장 안 아니 날려요. 여기 지가 싸질러 놨잖아요. 부원장이라고 금감원 부원장이라고. 근데 자기 저런 공직을 저렇게 아니 걸어놓고, 뉴스에다가 그러면 관련자들이 이 금감원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요. 예? 금감원은 저 저승사자야, 이 기업 이쪽 계통에서는. 그러니까요. 돈 내놔라 이거 돈 아니야. 내놔라 이거지. 그거 보통 뭐 우리처럼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야 거기는. 그러면 그래. 엄청난 돈들 줘야 돼. 라임에 대해서 봅시다. 라임 김봉현이가. 라임? 라임 김봉현 아시죠? 그 도망가고 막 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잡혔죠? 라임 김봉현이가 이미 이때부터 떠들었어요.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내 사람이다. 김봉현이가 떠든 거예요. 이 금감원은 이 김은경도 들어가는 겁니다. 부원장이 아이고죠. 당연히. 금감원 다내 사람. 그렇지. 이 새끼가 민정실도 왜 그렇게 떠들고도 돌아다녔겠어요? 후가시 넣고 다돈 민정실이 누구였겠어요? 민정실이 그때 당시 뭐다 조국이 민정수석 하지 않았어요? 조국이지. 그 전에는 뭐저더 조국이지 다. 그러니까요. 금감원이고 민정실 이거 다내 사람이니까 이 짓거리 할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금감원이 라임에 내 김봉현이가. 사람이라는 건다 돈, 돈 주고 다 먹였다 이 그렇죠. 소리야. 뭐야 이거. 그리고 이 라임을 변호해줬던 애들이 자문이나 이런 거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최동욱이. 최동욱이 또 나오네 이거. 이 법무법인. 깻잎 아들 있었던 최동욱 씨. 김봉현 편지 봤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 무마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이러면서 막막 이제 그막 이분도 그냥 막 질렀죠 이제. 그래서 막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입 다물고 있긴 한데 이분이 아주 세 금속노조 변호하시는 분이죠. 라임 사태 김봉현이가 이미 2020년 녹취록에 있어요. 김오수하고 문무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 뒤를 봤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김오수 검찰총장 한 사람들 아니에요? 문무일은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형 동생하는 뭐 18기 사법연수 동기예요. 형이라고 그래 형. 그러니까 이게 김오수하고 문무일을 통해서 검찰 일을 계속 봤다. 그러니 이거 잡을 수가 있어요? 문재인 때 검찰총장들이 다 그냥 이 휘하였구만. 이게 다. 에이 그럼요. 이 새끼들 지금 다 아리몽룡하고 다 어디 있어요? 이 라임 사고로 라임 사건을 보고 받던 검찰총장 김오수가 이 대동고의 김오수가 테이무엔 라임 사건 변호사로 이거 도둑놈들이에요. 말이 되는 이 얘기입니까? 얼굴 좀 봐보세요. 이거 오수야야 어야야 잘못 얼굴 이거 정수도 오수. 아니고 오수. 이제 이 이름대로 놀아요. 이름대로 썩은 물 오수 오수 오수. 썩은 물 아우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새끼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오수가. 예? 그다음에요. 자기가 보고받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자기가 자기가 변호 변호를 해요. 김오수 이 정도면 범죄다. 예, 범죄지. 범죄 아니에요 이거? 이건 이거? 범죄지. 내가 그 수사하던 거를 내가 변호를 해요? 에이. 이런 개돼지 사건들이 어딨어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오수. 키가 김봉현이가 저렇게 날뛰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원조 노사모 미키루코 이 이상호. 미키루코 이상호 아시죠? 부산 사흘 조정태 지역구에 나왔던 얘가 이재명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렇지. 김태년하고 왜 사이 안 좋았었는지 내가 얘기했었죠. 이 미키루코를 김태년 지역구에 내려 꽂으려고 하다가 김태년하고 개싸움 그렇지. 벌어졌었잖아요. 이 미키루코 이상호가 그 라임도 김봉현한테 돈 받아서 지금 깜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미키루크를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에이, 그렇잖아요. 빨간 줄무시. 애들은 꼭 깜빵에 들어가서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좀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네, 재수. 재소자를 또 성추행을 했어요. 얘 남자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요즘 재소자들은 거기 남녀가 같이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남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성도, 그러니까 바이라고 봐야지. 아니, 바인지 동성인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하여튼 간에요. 아니, 얘들은, 아유, 아이고 징그러워지겠다. 아유, 얼굴 여기 보기도 빨리 싫다. 넘겨줘서. 아유, 얼굴 보기도 싫다. 징그러워지겠어. 이재명 캠프의 조직의 규제인가? 얘는 이재명 사람이었었어요. 얘가 문재인 캠프로 향한 거죠.
그래서 라임돈까지 먹게 된 거예요. 어? 그 내가 볼 때는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결탁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무렵쯤에 그러니까 서로 밀어주고 그렇지. 끌어주고. 아. 그래서 뭐 문재인이 이재명을 공격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 중요한 거, 지난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라임 김봉현, 라임의 김봉현이가 실세가 아니에요. 전주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라임 김봉현한테 1,000억 원의 자금, 이 사채시장. 사채시장에 전주들이 다 따로 있어요. 대부. 사채시장에 대부가 누구였냐면 사채왕. 사채왕이 있는데 얘도 운동권을 했던 애인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는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돼서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 사채업자 K씨 있잖아요. 얘가 김준영인가 하는 애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키워요. 이 말을 장기판의 말들 있죠. 그중에 한 명이 김봉현인 거예요. 이 사채업자 K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김봉현도 기르고 뭐도 기르고 사채업자들을 막 기르는 거죠. 김성태일 수도 있고 김성태도 얘한테 돈 빌렸을 수도 있고요. 얘가 어두운 그 베일의 사채시장이 뭐 몇십조가 된다고 그러잖아. 이 K가 이 그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되는 그중에 이제 돈 끌어간 애가 김봉현인 것뿐이에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탄탄한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사채업자 중에 하나인 원영식이 초록뱀 미디어 아시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누구랑 연결이 다 됐는지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원영식 아까 다시 한번 보죠. 그 원영식이가 원영식이 초록뱀 그룹 이제 회장 이번 얘도 깜빵 갔잖아요. 네. 네. 라임 연료 재판에서 사채업자로 등장을 해요. 얘도 사채업자인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이죠. 그러면 이 원영식이도 사채업자. 네. 그러면 쌍방울을 모르겠어요? 걔도 쌍방울 쫀주가 사채로 컸는데.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얘가 이제 풍문으로 듣는다 해가지고 이제 사채업자 이렇게 나오죠. 네. 예, 마약 던지기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자기 대부가 있었어요. 명동 사채왕. 근데 얘가 이제 깜빵에 가고서 이제 이 최진호 위에 나는 김준영. 얘가 이제 요즘 실세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명동 사채왕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명동 사채왕은 이 최진호라는 애였는데 마약 던지기. 요걸로 이제 깜빵 가면서 요 최진영 밑에 있던 꼬봉 김준영이가 지금 이 명동 사채시장을 이제 실세가 된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한테도 돈 대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김준영이가 수학교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얘가 계산이 빠르구나. 예, 계산은 무지하게 빠르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최진우 예. 원래 명동 회장을 내치고 사채업자 대부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운동권.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교사 출신인데 머리가 좋다 하더라고. 그다음 아주 그냥 그 실세 중에 실세죠. 이제 이거 봐보세요. 라임 사태 부른 기업 사냥꾼 쌍방울 실소유주에게 불법 대출 받았다. 김성태하고 그러면 원영섭이가 모르겠어요. 다 지들끼리는 다 알아. 아니 서로 돈들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생긴 그 머리 내가 볼 때 미용실도 같이 다닐 것 같아요. 예. 이 라임 수사를 했던 이정환 전 안산지청장도 법무법인 세종으로 갔어요. 이 세종이 뭐 하는지 아시죠? 문무일이도 세종으로 간 거 아시죠? 걔네들 요번에 호반 걸린 거 있죠? 그거 이제 변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뭐 추미애 라인의 검사하고 친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새끼 쌍판대기도 잘 봐봐야지. 세종으로 간 새끼들도요. 이거 얘들이 언제적부터 다 인연이 있냐 보냐 있냐면 이 네이처 퍼블릭 정은호 화장품 회사로 큰 애 있죠 얘. 정은호. 돈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조직폭력배다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저거 하게 했잖아요. 도박하게 했잖아요. 도박하게 되면 환치기 해야 되잖아요. 해외 나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요 환치기를 담당했던 애가 그 김봉현이에요. 이 라임 사태의 주인공. 환치기나 담당했던 애가 무슨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바지 사장이라는 거예요. 요 때만 하더라도 그냥 돈 바꿔주는. 환치기 담당하는 일개 아주 꼬봉이었었던 애가 갑자기 뭐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거야. 다 사장들은 자기가 한번 빵에 들어가고 오면 시급해가지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게 돼 있는 거야. 김봉현도 마찬가지로 바지 사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 것도 그러면 라임의 실세가 누구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라임 돈이 들어가 있는 곳, 김봉현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은 필리핀의 이슬라 카지노. 이 이슬라 카지노의
실세는 누구냐? 민노총 간부. 민노총 간부 출신. 이 온라인, 이게 장모 씨요? 이 사람이 민노총 간부 출신인데 어디로 갔느냐? 이재명의 외곽 조직, 대선 때. 대선 캠프를 맡았어요. 외곽 조직. 외곽 조직 중에서도 금융 파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애들이 다 실세되는 거. 얘가 무슨 금감위원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새끼들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라임에 라임 돈을 끌어가가지고 투자가 된 데가 이런 이 카지노 이거 다 돈 세탁하는 데 아니에요. 이 카지노의 실세가 민노총 간부. 아, 이 민노총 간부가 이재명의 대선 캠프 외곽 대선 캠프. 아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뜨문뜨문했지만 이제 계속 들었던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민주평화광장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새끼가. 라임 돈을 받아가지고 김병민은 이제 바지 사장이고 실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준영인가 네. 장모식이가 요 민주평화 광장 금융혁신이 금융 돈 파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재명 이 외곽 캠프 여기를 맡은 거예요. 걔가 네. 그 다음 것들을 보여줘서 이 필리핀 그 카지노를 인수한 애가요. 이 이재명 후보 외곽 조직 간부 A 씨 이가 이제 얘가 거대 자금을 굴리는. 민노총 간부회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슬슬 움직여야지. 이재명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슬슬 움직인 거예요. 네. 라임 돈 들어간 필리핀 카지노 실권자라는 의혹. 도박 개장죄 등으로 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력 대권 주자 사단이 들어갔으니 걱정 마라. 빽 있다 이거죠. 외곽단체. 이 외곽단체에서 이제 돈 대주는 그걸 하려고 딱 하면서 다 들어왔었던 거죠. 이재명 됐으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완전히 박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다 아니 이제 사기 마루타 되는 거야 우리는 사기꾼 조폭이 아이 그럼요 나라를 나라 장악하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무서운 세상 될 뻔했어요 김봉년 라임 위중 사주 우혹에는요 문정권의 개입이 없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 뒤에 다 누가 있었겠어요 조폭들이 그 무슨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데 조폭 검사 정치인 이거 뭐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얘네들이 그냥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라임 사태의 핵심 소유 불법 카지노. 그 이슬라 카지노잖아요. 네. 그 카지노가 결타. 국내 코인 회사와 결타. 코인하면 누구야? 김남국이 아니에요? 도박 자금 세탁 의혹. 김남국이가 코인을 그 없어가지고 100만 원만 후원해달라고 한 그 김남국이가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새벽에 그 노무까지 그 굴렸다고 하는 그 자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였겠냐는 거예요. 아니 얘 입 열면은 누가 제일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얘 내쫓고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네들이 같은 몸통이냐면 김남국 계좌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라임 김봉년 2차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그럼 이거 그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놈들이죠 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김남국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세탁이 됐겠고. 뭐 이게 좀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판사 새끼도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것도요. 그러면 그 새끼 이제 쌍판대기도 한번 봐야 되네. 그러면 이거 봐봐요. 얘네들이 다 그걸로 돈 번다는 거 아니까. 배상윤이도 봐보세요. 얘도 해외 카지노 보유 후. 카지노가 다 돈 세탁하려고 있는 거예요. 코인하고 카지노가. 네. 이거 카지노 매매 과정 200억 행방묘연 대북 송금 우혹.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이재명이 되면은 삼성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하려고 뒷돈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캄보디아 평행 이론 라임 자산 운용 있잖아 이게 웃긴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그 부산저축은행 있었죠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이 라임도 그렇고요 다 돈 어디다가 묶어놨다가 그 난리 난 건 줄 아세요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들의 소행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권이 연루되고 왜 꼭 같은 데다가 할까요? 원래 불나면 그거 내가 불낸 거 보러 도둑놈 온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 심리인 것 같아요. 이게 라임 자산과 부산저축은행은 똑같이 캄보디아에다가 돈 묶어놨다가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라임이 또 어디로 갔냐. 에디슨 못 탔어. 전기차 있죠? 엄청 많아요. 이게 경기도 지원금. 이거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또 라임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몽뚱아리 아니에요. 그 민주당은 그냥 범죄당이에요. 자, 이거는. 그럼 이제 김은경하고의 관계가 김은경이가
이제 금감원 때. 금감원 부원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걸 봐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커진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요, 뭐, 막, 이게 그 파헤치면요. 이게 어느 정권까지가 뭐 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부터 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 유출한 변호사가 라임, 전주도 억대 보유하고. 얘네들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지들끼리 이게 딴 몸뚱아리요?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하고 다녔을 때 내가 박범계, 이재명 특보다. 박범계 누구예요? 이재명 특보다. 금감원에 간 라임으로. 금감원에 왜 갔겠어요? 누가 있어서. 이러면 이거 말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니까. 그럼 왜 김은경이가 거기 들어갔는지. 야, 이거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김은경이가 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까지 됐는지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박범계도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뭐 아주 아가리 묵념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봉 3억을 저 타먹고 앉아서 그거에 광분했는데 3억은 금값이고요. 이 뒤에서 이렇게 라임 옵티머스 봐주기 위해서 얼마가 상상이 안 되는 우리 보수는요 너무 단순해요. 그 3억이면 막 이렇게 해서 나고. 이게 이재명 캠프와 연결이 되고 이게 대통령 선거와 연결이 되고 시부모 괄시했다고 그것만 막 갖고 광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게 김은경이는 이제 날라다니는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 이재명 야, 큰일 날 뻔했어요. 나라 다 해먹을 뻔했네. 아 그럼요. 아 무섭다. 무서워요.